안녕하세요. 최대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최대크 자전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꼬물꼬물 뭔가를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모델은요, 저희들이 최대크 H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H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 키가 큰 분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간혹 옵션으로 조금 더 높은 이 10포스트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는 10포스트 높지만은 핸들바까지 높여서 새로운 H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자전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자전거는 최대크 에어 모델이고요. 이 자전거의 특징은 기어는 싱글 기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3발이 카본 뉴스를 장착을 했고 굉장히 무게가 가볍죠. 7.8kg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이 자전거는 이제 일반 최대크 저희들이 이제 에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 일반 최대크 외장 6단 기어 자전거인데 핸들바가 보시는 것처럼 라이저바로 교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롱 10포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니벨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몸을 맞춰서 타는 것. 예. 하지만은 미니벨론에서도 약간의 옵션적인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라이저바의 경우는 저희가 현재 그 시판할 때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꽤 있는데 만약에 신장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그러면 핸들바의 위치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저바를 만들면서 기존에 뭐 엠바라고 불리우던 조금 더 높은 형태의 그 핸들바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저희 최대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플랫바에 비해서는 한 6cm 정도가 높게 제작이 됐거든요.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 형태의 높이가 가장 적합한 라이저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10포스트의 경우도 기존 10포스트보다 약 5cm 정도 더 높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의 경우는 저희 추정으로는 대략 185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신장이 크기 때문에 이 핸들바와 그리고 이제 안장 사이의 거리가 불충분하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꺾어서 앞쪽으로 하시면 핸들바의 위치는 조금 더 조정될 것 같습니다. 최대크 자전거는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조금 더 더디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싱글 기어의 최대크 에어 모델을 기어를 장착을 해서 다단어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나의 날개님에게 튜닝을 받으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신 모델을 내기까지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을 충분히 갖추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으려면 부품을 충분히 수급을 해야 되는데 부품 수급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을 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제작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튜닝하시는 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건 용인하겠다고 하시면 튜닝할 수 있잖아요. 본사의 입장은 훨씬 더 책임성이 막중하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출시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임상 실험도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부품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비록 더디긴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본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원할 때 원하는 자전거를 적절한 시기에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대크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항상 원하는 모델이 품절 현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재고를 갖추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이트 랜드마크 모델도 보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모델도 보이고 그리고 올해의 신 모델이죠. 돌체비타 프레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블랙 모델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크의 전체 모델이 다 완비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네 가지 프레임에 두 가지 옵션이죠. 싱글 기어와 그리고 이제 6단 외장 기어 두 가지 모델. 이런 자전거는 싱글 기어고요. 그리고 이런 자전거는 이제 6단 외장 기어 모델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의 옵션을 더 넣어서 H 모델까지 여러분들이 공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전거를 어느 때든지 연락 주시면 본사에서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